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누군가의 추억을 듣는 시간. 저작거리 FM 7080입니다. 오늘은 그 시절 건축학개론의 주인공,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생이 추억을 보내주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군대를 갈 때쯤, 그리고 제대 후 복학을 하기 전, 그 어물쩡한 시간이 무료해 동네 당구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를 보냈었습니다. 어느 때처럼 당구장을 향하던 날, 건널목 앞 공중전화에서 뒤돌아 나오던 어떤 한 여학생을 만났어요. 저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 그땐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말을 걸었고,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데이트 신청을 했죠. 하루는 당구장으로 불러내서 당구를 해본 적도 없다는 그녀를 하루 종일 옆에 앉혀놓고 결국 그냥 돌려보낸 숙기 없던 때도 있었어요. 지루한 게 싫었던 그 시절 저에게 유일하고 특별한 재미였던 당구장. 되돌아보면 그녀를 만나기까지 잠시 쉬어가는 간이역 같은 곳이었네요. 지금의 저의 아내 말입니다. 그 시절 건축학과 학생들은 로맨틱하다가 공식이었나 보죠.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명곡이 7080 시절에 유난히 많이 탄생했다는 건 이 건축학과 학생이 보내준 사연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스토리가 많은 시절이었단 뜻일까요? 당구장, 건널목, 공중전화, 이 세 단어의 기적같은 추억을 이 노래와 함께하면 어떨까요? 이제는 건축학과 공식 테마, 전람회 기억의 습작, 들을래?